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별나셔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아이유 데뷔 12주년 눈물. 지난 18일 방영된 KBS ETV 유열의 스케치북에는 아이유의 데뷔 12주년을 기념한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아이유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에게 단독으로 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선물이다 라며 오늘이 딱 데뷔 12주년 되는 날이다. 12년 전에는 단발머리를 하고 왔는데 친정에 온 기분이다 라면서 감격했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이날 오후 8시 자신의 V라이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유열의 스케치북을 녹화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번 녹화했 는데 하루에 콘서트를 세 번 한 기분이었다 라면서 집에 돌아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울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12주년 축하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힘을 줘서 고마워. 열심히 살게. 아이유 팬은 아니지만 참 야물딱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 한참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아이유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했음. 정말 역대급 무대. 아이유 팬이라 행복하다. 진짜 아이유는 한국 가요계 레전드로 남을 듯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방송이라 몇 번 반복해서 노래했구나. 너무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우리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울긴 왜 울어요. 제가 눈물 나네요. 힘들어서 눈물 난 거 맞죠? 저희는 노래에 감동해서 눈물 났습니다. 엄마랑 같이 보는데 언니 응원하다가 시끄럽다고 한 대 맞았어요. 이렇게라도 언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성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유, 널 보는 게 욕먹을 짓이니 널 쳐다볼 수가 없다. 라고 아이디 내눈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그 눈매가 이상해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데뷔 12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유씨 12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니틀 이미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